김경수 의원은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해와서 관계를 끊었다는 건데 여권에서는 나도 비슷하게 당했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왜 피해자인 척 하느냐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현석 기자입니다.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경수 의원은 댓글 조작 배후설이나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제의 파워 블로거 드루킹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접근했다가 이후 부당한 요구를 해와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인사 관련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드루킹은 지인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나도 드루킹에 당했다는 김 의원에 대한 엄호성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지난해 드루킹에게 황당무계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고 노사모의 핵심 인물인 이상호 씨는 짜깁기한 음해성 글들을 게시해 댓글로 욕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집권당의 여론 개입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일제히 맹공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댓글 조작 사건 현장인 경기 파주의 출판사를 직접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정치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며 본질을 흐렸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해명 한마디로 억지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특검 추진도 검토하겠다며 대여 파상공세를 예고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